안녕하세요. 암채벌입니다. 여러분, 거리 측정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가장 첫 번째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레이저형이냐, 시계형이냐, 시계형 GPS냐, 이두 가지를 첫 번째 고민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 레이저 형태의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 보정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리를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찍을 수 있어요. 또 해외에 갔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따로 받지 않아도 원하는 골프장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계형 거리 측정기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은 이제 GPS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레이저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가벼워요. 가볍고 손목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레이저처럼 꺼내서 사용하지 않아도 손목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손목형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은 정확한 그린 핀을 목표물을 거리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린의 뭐 앞, 뒤, 중간 정도의 위치 거리를 안내해 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좌그린, 우그린 좀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매 홀마다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티샷을 하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있을 때, 파3 외에 그때는 GPS 시계형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요. 150에서 한 2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T7 제품은 제가 불편한 부분을 정말 많이 해소해서 나왔어요. 기존의 T5에서 T6 갈 때는 조금, 이 뭐야? 솔직히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T6에서 T7, 이7 시리즈로 와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제가 불편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T6에는 없는데 이 T7, 이 7에는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저랑 한번 알아볼게요. T7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매년 보이스캐디 T5, T6 제품은 거의 구성이 동일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해드릴게요. 일단 본체가 보이네요.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뻐요. 여기 안에는 설명서가 있고요. 충전선 같이 있어요. 이 구성품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먼저 T6와 T7 전원 버튼을 제가 켤게요. T6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질 때 그냥 화면만 커지는데요. T7 같은 경우는 진동이 한번 울리면서 켜져요. 그리고 T6 같은 경우는 버튼이 여기 4개가 있거든요. 하지만 T7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하나만 있어요. 전원 버튼이기 때문에 켜고 끌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뒤로 가기 버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 화면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골프 모드에 여기가 지금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데모 버튼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코스 프리뷰. 이게 뭐냐면 이 T7 화면에 보시면 이 삼각형 종이 비행기 마크가 있어요. 이걸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 티샷에서 그린까지의 전체적인 코스를 볼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티샷을 하고 나서 홀의 반 이상을 갔을 경우에는 보통은 T6 같은 경우는 거리가 나왔는데요. T7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린 뷰를 보여줘요. 그린 언듈레이션까지 다볼수 있어서 내가 이 샷에서 그린을 어느 쪽 방향으로 샷을 해야 될지를 정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그것까지 다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제 세 번째, 그린 언듈레이션. 그린의 언듈레이션 색상을 11가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고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마이 보이스캐디 앱. 이거 같은 경우 기존의 T6에도 있었던 기능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SNS,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가 왔습니다라는 알림 정도였는데 이제 T7 같은 경우는 두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음은 다섯 번째, 액티뷰, 그린뷰. 이 기능은 뭐냐? T6에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로 샷을 했을 때 그린 위치를 보고 샷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린에 못 올리고 또 오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탕 냉탕 하다 보면 그린의 위치가
내가 샷을 하는 위치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보시면 그린 주변에서 내 위치에 맞춰서 좀 바뀌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오토핀 로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기능이 뭐냐? SK텔레콤과 5G 초정밀 업무 협약으로 해서요. 이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린 위치를 알려줄 때 앞핀, 중핀, 뒷핀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와, 이 기능도 저는 정말 좋아요. 기존에 좌우 그린을 확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준다니 정말 좋잖아요. 이 골프장이 보이스캐디에 저장되어 있는 골프장이 4만 코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골프장을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되겠지만 빨리 해주세요. 일곱 번째, V 알고리즘 기능.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순한 보정 거리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T7 같은 경우는 PGA, LPGA 선수들의 클럽들의 비거리나 탄도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정 거리를 안내해 주는 기능이에요. 기존의 T6와는 또 다른 차별화된 기능이네요. 여덟 번째, 시계형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T6보다 더 가벼워졌어요.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T6에 비해서 한 4g 정도 더 가벼워요. 특히 여성분들의 마음을 완전 확 잡을 것 같은데요. 아, 취향 저격입니다. 아홉 번째, HDCP. 이 기능은 기존의 T6에 없는 기능이에요. 핸디캡을 알려주는 거죠. 골프장에 가면 어려운 골프장이 있잖아요. 뭐 핸디캡 1번입니다. 핸디캡 2번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캐디들이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T7에서 다 표시가 됩니다. T6와 T7의 공통적인 기능은 코스 뷰, 해저드 벙커 안내, 그리고 핀 포인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샷 디스턴스. 충전은 1시간 미만이고요. 7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27홀 돌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T6에 있는 모든 기능은 T7에 다 동일하게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가도 T6와 동일한 47만 6천 원이고요. 본사에서 선예약 판매를 했었어요. 39만 9천 원으로. 대리점에서는 뭐. 대리점에 T6를 반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T6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어요? 기존의 T6가 수동적이었다면 이 T7 같은 경우는 AI를 탑재한 굉장히 똑똑한 거리 측정기가 탄생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과연 레이저와 시계형 거리 측정기를 두개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저는요, 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오토핀 로케이션만 많은 골프장이 된다면 굳이 레이저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레이저를 갖고 다닐 생각이에요. 참고로 저는 골프를 잘 쳐서 뭐 시계형이나 레이저나 이 거리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설사 제가 찍는 거리를 못 보냈다 하더라도 익숙하게 잘 찍고 연습을 한다면 그 거리를 보내는 날이 곧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영상이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얌체보리였습니다. 안녕!